남자들은 세수할 때 이렇게 뭐 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그냥 뭐 근데 남자들은 네. 아 그냥 아 옆집 아저씨가 지금 세수를 하는구나 이런 게 그렇죠. 느껴질 정도로 뭔가 뭐 소리가 그리고 남자분들 세수하실 때 얼굴 위아래로 움직이시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될 때까지.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얼굴 문드러지게. 근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손을 넣고 얼굴을 돌려요. 손을 돌리지 않고.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너무 웃긴데? 이렇게 떼면 되는 거랑 이렇게 떼면 되는 거랑 칫솔을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여기 하는 거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표님 목 근육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아니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상모돌리 같은 거. 정말. 그치. 이거 상모 돌리기 이런 거 하셨어요? 대단하다. 있어요. 왜 이렇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뻑뻑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 뻑뻑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목이 많이 아프겠죠.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은 방법은 없는데 제가 아니 굳이 그 사람을 해보면 누군가 이거를 뒤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무서운 거야. 뒤에서 누가 본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 있잖아요. 샤워기 이렇게 물 나오게 틀어놓고 다 이렇게 상의 탈의하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약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렇게 하면 아니야. 아니야. 얼굴 하고 있죠. 얼굴 있죠. 맞아 이렇게. 그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 피부로 맞는 게 이게 좀 피부에 자극 적이지 않나요? 괜찮나요? 일단 수압이 중요해요. 수압이 너무 세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치. 그리고 수압이 낮으면 제대로 안 씻기겠죠. 그래서 저는 샤워로 하는 거는 별로 비추천을 하고요. 우리 설거지 할 때도 이 샤워기로 하는 것보다 그냥 부드럽게 손으로 잘 닦아내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잘 똑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 그거 진짜 뒤에서 보면 무섭겠는데? 아, 신부하시 눈물 났어요, 지금. 무서워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남성분들 또 지저분한 게 손을 안 씻어요. 아. 손을 안 씻고 그냥 바로 세안하고요. 심지어는 손도 제대로 안 씻고 로션 막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손에 있는 세균은 잘 제거를 한 다음에 비누질을 해서 그 폼클렌징 거품 내서 세안을 해야지.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서 세면대 가서 바로 그쵸. 안 돼? 이렇게 씻고자 하는 사람이 어딨어? 씻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세안제를 놓죠? 세안제를 얼굴 비비죠? 얼굴과 손이 함께 씻기는 거 아니니까? 그건 다 그렇게 해놨는데. 아니 내가 왜 이 사람보다 더 안 좋아?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있는 세균 먼저 씻어낸 다음에 그 다음 세안하는 게 그게 정석입니다.